제발 좀 만나야 돼. 아, 이 친구는 뭐지? 네. 딴 데 봐. 야, 귀를 본다, 그 생각이. 자, 그 다음에 2번 자리 보겠습니다. 예, 됐습니다. 네, 이제. 미래를 알고 있는 거 아이가? 갈기가 폭발할 기도 다 알고 있었다. 대답해라! 왜? 통해? 10분. 오, 스케이트 경험은 매니저. 장이 올라가다가 빤나 여기서 점점 올라가다가 무너진 거거든요. 그러니까 다시 올라와서 내가 있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까지를 이제 표정으로 보여주는 거야. 대답해봐라! 거리 싸움에 새우가 어부지리로 이기는 것 같은 건 없습니다. 할아버지께서 무모한 도전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저한테 퀴즈를 내신 거죠. 돈은 필요 없는데 땅으로 주세요. 정신지 잔디밭처럼 풀이 많고 나무가 많아요. 여기가 좋겠네요. 네? 여보! 이 친구 자, 가볼게요 그러면. 잠깐만. 어디 보자. 한 5만 평이면 된다. 원하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, 아버지. 퀴즈 상금은 이미 다 치른 것 같은데. 그럼 거래. 오케이. 네, 할아버지. 연락해주신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. 그래. 뭐가 제일 맛있어? 뭐가 제일 기억에 남는 음식이냐, 이 말이다. 요 정도 놔주세요. 여기 없나요? 네. 미국 가다 뭐 좋은 구경 많이 했나? 만난 거 말고. 네, 할아버지. 염려해주신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. 뭐가 제일 기억에 남는 음식이냐 이 말이다. 도넛이요. 김서준입니다. 이름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. 뭐 원하는 게 혹시 이런 건가요? 아무튼 살짝 이제 일당하면서. 서울법대 수사 입학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? 공부하는 비결이 어떻게 되십니까? 서울대 부정처 먹이 내일 잡으러 가십시오. 자,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. 손 한 번만 살짝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수고하셨습니다.